언니 우결했다고? 내가 원래 주책이잖아. 진짜 울었어? 그 눈물이 나대? 나도 그랬는데. 나도 그랬는데. 나도 그랬는데. 에밀리지 특집하면 안 돼. 그러니까. 아니 어떻게 징검다리 바꿔줄게. 어, 왜 난 눈물 나? 야, 근데 울고 있어, 주연아니. 못 봤어, 주연아니. 크림을 다 살리네. 아니, 출연도 안 하고 되게 이 시간을 살리네요, 유리 씨가. 주연아니 울고 있어, 옆에서. 주연이가? 어. 아, 그러니까 언니가 중간에서 징검다리 하기 너무 힘들었나 봐. 나 힘들어. 아, 정말 짜증나. 왜 이러는 거야, 대체? 그니까. 주연이 이제 바꿔봐. 어. 왜? 왜 우는데? 아니, 그냥. 뭐, 왜? 아니, 그냥 눈물이 나서. 뭐가? 당장 못 오니까. 신방송 SBS 인기가요. 영예 예리곡은 핑크. 당장 못 오니까. 어? 우는 거 맞나? 난 때문에 서운해서 그런 거지? 어, 맞아. 내가 리더로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. 그러니까? 그러니까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. 어, 왜 이 방송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?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우려 된 거야? 우리는 왜 이런 거야? 네가 알잖아. 이러면 이승엽하고 붙는 거는 뭐야? 아니 얘들은 문제가 있어. 아 얘들은 문제가 도대체 붙는 건 왜 그래? 옆에서 뜬금없이. 들리죠? 불안 없어요. 아, 그냥 노는 취향이 좀 달랐을 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언니 너무 술을 빨리 배웠어. 아니 내가 교회 갔다 와서 잘 놀게 언니. 새벽에 갔다 올게. 아. 야, 효리야. 너 우냐? 아니. 예. 아니, 난 지금 안 우는데 아까 유리랑 전화 끊고서 나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. 아, 그래? 근데 니들 때문에 우리 신년회거든. 그리고 여기 저 준상이 형도 있고 김인권 씨도 있고 이승엽 선수도 왔어. 어, 이승엽 씨도 있고 그런데 니들 때문에 다 망쳤어! 다 병풍됐다.